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만든 시입니다. 이 시편 131편을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준비하게 됐냐면 다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어린 아기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구나. 오늘 주일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 나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주 그냥 설레이고 또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시기를 또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거는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엊그제 동묘에서 길거리에서 그 기타 치시는 아저씨를 만나서 기타 연주를 한곡 듣고 이 숟가락을 사왔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쓸모없이 시커멓게 된 노숟가락이지만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귀하게 자기의 일을 할수 있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는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숟가락과 젓가락조차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떠한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각오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수 있으니까 빛나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동네에서 만난 길거리에서 만난 그 어르신의 기타 연주를 같이 이 영상에다 붙여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2시에 뵙겠습니다. 조금 일찍 뵐 수도 있어요. 오늘 저 깨소음님만의 그 멸치국수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조금 일찍 방송을 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조금 이따가 기타 연주 아주 기울여서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거리에 지금 동묘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어르신인데 예. 안 나온다. 잘안 나온다. 너무 잘 된다. 너무 보들보들해. 너무 보들보들하게 기타를 예쁘게 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서요. 뭘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사드릴까요? 젓가락 이거 짝이 하나가 없어. 짝이 하나가 없어. 왔어요? 예? 언제 그렇게 왔죠 나한테? 아, 이게 노숟가락이 맞잖아요. 근데 짝이 하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공망에서 만든데. 예? 방자육이라. 방자육. 야, 이것도 밥 먹을 때 운동 되거든. 예?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운동이 되는. 이거 살려면 이거 다 사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없어 갖고 그럼 요걸 빼고 나만 먹으면 돼. 이런 것도 공방에서 나오고. 그건 뭐예요? 비녀. 비녀예요? 공방에서 만든 공방에서 만든 비녀. 이게 은인가요? 은은 아니고. 어우, 번데기 냄새가 나. 옆에서 나니까 막 쓰러지겠다. 요거 한 쌍 먹으면 얼마에 주실 거예요? 여기 글씨가 나오게 찍어야지. 뒤에 글씨. 뒤에 글씨. 저 뭐라고 써져 있죠? 모르겠어. 한문으로 써서. 네. 그런데 공부를 안 해갖고. 예예. 금강록기. 금강록기. 네. 이거 하나 숟가락 하나하고 이 젓가락 하나는 얼마에 파실 거죠? 한 벌에 만 원. 이 일이 만 원이요? 세트? 저기 예. 다이소런 데 가면 싸게 파는 것들 많은데 예. 그런 것보다 훨씬 적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로 닦을 때 예. 지푸라기에다 연단체 묻혀서 닦으거든요. 지금 치약으로 이거 닦으면 돼. 치약. 치약으로요? 만 원. 지금 수세미로 그냥 닦으면 안 돼요? 수세미로 닦아도 되는데 예, 예. 야, 우리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빙 둘러, 예. 다 찍히, 우리 젊은 학생들 다 찍힙니다. 예, 동네에 그냥 책을, 어우, 깜짝 놀랐네. 예. 그냥 다, 제가 앉아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빙 둘러싸서 다 그냥 보고 계신데. 자, 그럼 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만 원에, 요거요. 스벤네스 쇠 녹난 거는 딴 거 알아요. 알미늄 호일 있잖아. 예, 예. 그거를 거기다 저 그릇 닦는 거나 치약을 묻혀서 흔들기면은 예. 광이 반짝반짝 나. 제가 나오시고. 기타 감상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사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 숟가락을 아, 좋은 분도 있네. 예, 숟가락을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항상 사장님 기억하면서 예, 예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우 너무 찍면서 물건도 사주시고. 아우 그럼요. 10년 만에 처음 보네. 10년 만에. 아 그래요? 맨날 지나가는 사람 맨날. 아 오늘 예 우리 어르신 치면서 예? 맨날 친다고. 아 기타 너무 잘 치시는데요? 아니 예. 나는 기타 잘 쳐요. 예 기타 하면서 심 잘해요. 요거 숟가락 우리 기타 치시는 어르신 숟가락 만 원에 샀습니다. 예. 기타 아주 감사하게 잘 쳐주셔서. 예 예. 갑으로 쓰시면 돼. 아, 갑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난 이런 시기가 많아. 그냥 제가 또 오니까 갑자기 빙 둘러서 또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냥. 예, 화이팅입니다.